여러분 안녕하세요. 돌발사진입니다. 아, 오늘 조금 긴장은 좀 되네요. 뭐지?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그리고 오늘 짧지만 그래도 저랑 재밌게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린다. 러블리들 다 온 거 맞죠? 러블리 맞죠, 다? 네. 아기야? 나도 완전 그 실제부터 야.
이렇게 대화하자. 어떻게 왔니? 예리야. 여기다 팔러 와야겠다. 아우 힘들어. 아우 예리 힘들어. 근데 주디가 주디가 속이 지쳤어요. 아까 그런 거 같잖아.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. 어디 있어 예리 씨? 고마워요.
여기 있는데 굳이. 아, 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, 우선 사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. 제가 10주년인가 여기 와서 조금 느끼기 시작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도 하고 막 재밌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케이크까지 딱 등장하니까 아, 나 7주년 된 거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30분이죠? 그러니까 서른다운이라는 사람이 나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앨범을 샀을 거예요?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더 뜻깊은 것 같고 한 분 한 분 얘기하는데 또 시간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우리끼리 좋은 시간 갖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. 또 다음번엔 더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좀 재밌으셨어요? 네! 다음에 또 오실 건가요? 네! 다음에 몇 장 사실 거예요? 그냥 이건 장수 말고 우리 들고 왔다 이렇게 뽑기로 했으면 좋겠어요. 또 제가 괜히 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앨범을 많이 사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쓰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재밌게 보냈으니까 좋은 것 같네요. 이렇게 팬미팅 하는 것도 그쵸? 네! 그리고 첫 대면 팬싸잖아요 그쵸? 네!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또 이제 마무리 하기 전에 뭐 질문 하고 싶으신 거라든지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어? 맨 뒤에 네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. 제가 또 생각보다 스케줄 좀 많더라. 아 근데 또 이제 또 날인 만큼 또 이제 인증샷을 좀 바로 올리고 싶은데 조금 그런 상황들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가려고 했는데 조금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올리지 않을까. 근데 그것보다도 이미 막 사진 보면서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고맙습니다. 그 포스트잇 말씀하시는 거죠? 포스트잇 맞나요? 누가 뗐어? 역사가. 아 진짜. 그러면 제가 가기 전날에 언제 갔다고 얘기할게요. 진짜 언제 갔다고 얘기할 테니까 얼른 와서 포스트잇 딱 붙이고 가세요. 그것도 재밌겠다, 그쵸? 그리고 또 없나요? 없어요? 제가 궁금하지 않아요? 하고 싶은 말도 없어요? 또 똑같은 사람이야. 그건 보고 싶어 안 돼요. 뭐, 너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뭐 이런 거 쓸 순 없어. 스튜어디스 혜정아 뭐 이런 거. 아 더블러리 너무 재밌게 봤고 여기 안 본 사람 계세요?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진짜 시간 순삭이니까 뭔가 여유가 되실 때 한 번씩 내가 왜 더블로빙을 읽는 거 같지? 아무튼 또 뭐 없어요? 아 여기부터 할게요. 콘서트 좀 스포할 거 있다면 팬사에서만. 팬사에서? 네. 아 무슨 니가 카메라 이렇게 많은데 무슨 아니요 늦게 올려요. 제가 늦게 올라가요. 아 뭐 어떤 류의 스포를 원하시나요? 무대 좀 연출? 네, 연출 약간 뭐. 아 연출 말고 네. 포토부스 그거 해도 돼요? 제가 약간 스포? 포토부스? 이번에 포토부스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. 제 일기장을 갖다 붙였습니다.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포토월에 가서 사진을 한 번씩 찍으시길 바라고요. 아 좀 뭐 네 여러분들의 후기를 또 듣고 싶습니다. 그걸 보고 또 저요. 그 남자 아이돌 네.
여배우분들. 근데 사실 그 남자 사람 남성분 아니지, 이것도 이상하죠. 남성분이야. 왜냐면 저는 주로 듀엣곡을 쓰기 때문에 한번 콜라보라기보다는 옛날에 그 소희님이라고 그 아이돌분인데 그분 그 작곡이랑 작사를 하기는 했어요. 네. 뭐 저 좀 기회가 된다면 듀엣이 아니라면 뭐 곡을 써서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 무슨 거의 질문이 거의 기자님급이야 다들. 오늘 뭐 먹을 거예요? 오늘요? 네. 추천해주세요. 점액추. 원래 내가 해준 건데. 점액추. 삼겹살. 삼겹살? 낙곱새. 낙곱새. 오, 낙곱새 좋다. 또 없어요? 그래요? 양꼬치. 양꼬치. 양꼬치 맛있지. 뭐 프렌치랩 이런 거. 침이 꼭. 또 다른 분 계시나요? 알겠습니다. 적극 추천하도록 적극 뭐라고 해야 되지?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옷도 나오잖아요, 반팔. 네. 할 거예요? 네. 나 안 사야지. 네. 아까 궁금하신 겁니다. 라방은 어떻게 돼? 네? 라방. 아, 저 라방이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. 버블로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, 버블 아니면 또 뭐, 뭐지? 동영상, 그 유튜브?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직 플랫폼을 좀 잡고 있어요. 네. 조금만 기다리시면. 아이고. 아! 그거 말해도 되나? 네이버 그 파티룸? 제가 파티룸에서 선물을 받았어요. 여러분들과 파티룸에서 한 라디오를 똑같이 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. 네, 네. 아 그래, 그거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. 네. 아 몇 시예요? 시간 많이 오버됐죠? 아 괜찮아요? 그럼 10개만 더 받을게요. 아 네. 그 라디오에서 아직 얘기 안 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약간 TMI나 비하인드 부분이 따로 하나 있다면? 아 그게 있었어요. 그 여러분 녹음할 때 그 귀신 소리 나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한 걸 이제 딱 녹음하고 딱 틀었는데 저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. 여자 목소리가. 알고 있어요. 제 트랙을 따라갔더라고요. 그렇지만 잘 되었다. 많이 사랑해주고 있는 것 같다. 네. 너무 없어요. 네? 올해? 목표. 뭐 할까? 콘서트를 한 번 이상은 하겠다? 연말인가요? 네? 연말인가요? 뭐 그렇겠죠? 연말이고 여러분들을 대하니까. 전국투어 가요. 아, 전국투어요? 그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생일파티? 아 생일파티. 와 진짜 칠순환도 그렇고 생일파티도 그렇고 되게 실감이 안 나네요. 생일파티 하면 좋다. 자 이번에 해외여행 가면 어디로 가실까요? 글쎄요. 오늘 찾아본 거는 이제 프랑스 남부. 그거는 좀 괜찮은 거 같고 좀 예쁜 소도시들 있고 바다 있고 라벤더 밭 있고. 예? 봤어요. 예쁜 거 같아서. 네, 진짜로 로마도 안 쓰려고 그랬어요. 곡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나오더라고요. 에? 아니 우리 팬들은 다 로마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왜 좋아요? 무조건 그냥 좋아요. 아, 저요? 그 곡이 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, 여러분. 이번 앨범은 사실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, 그만큼 또, 좀 모든 게 잘
딱 맞아떨어지고 또 좋은 것들 들려드리려고 여러 가지 요소들 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런지 뿌듯합니다. 저도 처음에 앨범 이제 다 완성된 거 듣고 나서 와 너무 쩐다 했었죠. 네. 네? 네? 지금 여기 이 앨범에서 저는 프렌디 핸드를 가장 좋아합니다. 내가 들어서 너무 좋죠. 좋고요. 뭐? 왜 자꾸 무릇세요 같은 사람이. 네? 더 귀여워요? 아, 감사합니다. 29까지만 더 얘기 들어야지. 30부터는 못 듣겠어요. 내년에 30 되는 기념으로 나이 기대로 나온 거예요? 하필 30이라는 거죠? 지금. 그거 모르겠고. 네, 어쨌든 제가 항상 다덧돌이랑 한 번씩 쓰긴 하잖아요. 제 삶에 대해서. 근데 29살까지는 일단은 25를 좀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. 그 25 맨 나중에 이제 맨날 26, 29 이끝이 나오잖아요. 세상에 맘만 나라가 맞는 것 같아, 진짜. 29도 똑같은 것 같고 더 알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. 네. 싫어. 네. 그래서 아 이번 콘서트가 29살 마지막이니까 25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쵸. 이제 진짜 마지막. 그 노래 자작곡 저번에 한번 스포 한번 중에 푸른 밤 우리 네. 그거 있는데 이번에 제발 이렇게 바람이 없어가지고 새벽공 혹시 내실 계획이 있는지. 아, 그 보고 맺을 거냐고요? 아니요. 제가 내고 싶을 때 낼 거예요. 약간 그 사랑이 이별이처럼. 네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래키고 깜짝깜짝 감동시키는 게 좋아요, 저는. 아무튼,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인사해야지. 너무. 감사드리고요. 우리 곧 콘서트에서 만나뵐 수 있겠죠? 네! 다들 오시나요? 네! 네. 여러분들의 오늘 기를 받아서 29, 30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곧 많이 많이 사랑하는 건 알지만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 사랑해요.